국민의힘에서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 중에 가장 웃기는 것은 7월 말에 있었던 부정선거 재판, 조재현의 쇼, 이렇게 말했어요. 이준석이. 돈벌이에 미쳐 내부 총질했던 유튜버들. 잘났네. 너네 지금 총선 무효소송에서 기각됐지?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처였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태경은 침묵했죠. 여러분, 이준석은 사실은 애숭이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태경은 작년 이후로 부정선거 얘기 안 합니다. 2020년에는 열심히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국제망신이라고 했고, 괴담이라고 했고, 민경욱 의원이 탈당 안 하면 제명 건의하겠다고 했고, 정말 미치광이처럼 날뛰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태경. 근데 최근에 하태경이 부정선거 언급하는 거 보셨어요? 천둥 벌거숭이 이준석만 말하고 있죠. 남들은 다 알고 침묵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로지 끝까지 홀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 오늘로 종결되길. 홀로 장엄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정작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아는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이준석만 남았습니다. 유건일 전 주필이 이런 한심한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칼럼을 썼어요. 이준석 주연 만화영화 그만 찍자. 이준석 혼자 만화영화 주인공인데 결코 뭐 테리우스처럼 멋진 그런 주인공은 아니에요. 스스로를 희화시키고 있죠. 하태경도 조용한데 왜 이준석만 떠돌고 있느냐. 이준석이 가장 순진하다는 거죠. 이준석은 뒤에 진짜 조직이 없습니다. 그냥 유승민 친구 아들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소위 전향주사파라고 하지만 제대로 전향하지 않은 하태경 그룹들이 이준석을 붙들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 하태경 그룹이 완전히 몰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준석을 지켜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준석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음 총선 공천권 사수입니다. 유승민과 소위 전향주사파의 공천권이겠죠? 다음 총선도 넘겨주면 이제 윤석열, 최약, 극약, 식물 대통령이 단세포, 이제 아메바 수준으로 전락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법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박진? 멀쩡하게 외교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해임 건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총선에 이준석과 뒤에 있는 주사파 떨거지 제거하지 않으면 또 부정선거 180석 재개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미 북한식의 권력 유지 술이죠. 자유민주적 자유선거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준석을 지키겠죠.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제거는 부정선거 재발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니네가 좌익과 뭐가 다르니, 준석아. 제발 차이점 좀 알려줘 달라. 이준석이 보수인가요? 준석아 한마디 할게. 이제 태경이 형도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니? 안 됐다, 안 됐어. 뭐 동정의 가치가 없어요. 하태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하태경은 정확하게 말해서 뒤에 있는 조직이 민족민주혁명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영한입니다. 하태경 보좌관을 누가 했는지 알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족민주혁명당이 검거되던 당시에 최정남이 잡혔을 때 김영한이 최정남 잡힌 사건을 인지하고 그 당시에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A야, 내 책장에 있는 책을 숨겨라.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하태경 보좌관을 오래 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인물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 책이 바로 나는 장미화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난수표였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욱 대표나 저나 이제는 1948년에 만들어진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합법 정부 대한민국을 찾아야죠. 이제 저희들이 다 찾아야죠.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국회를 누가 먹었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성향이 약한 분이고 천둥 벌거숭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이준석이 누군지, 하태경이 누군지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탈 이념이 어떻고. 아직도 북한이 건재하고 중국이 건재한데 무슨 탈 이념입니까? 예전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시진핑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시진핑이 대통령을 대리하는 특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특사는 뭐 심지어 김무성조차도 시진핑과 나란히 앉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 특사로 김무성이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특사였죠. 나란히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시절에 특사로 한번 갔었죠. 그때도 이렇게 나란히 앉았거든요. 근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해찬은 문재인 특사로 갔을 때저 아랫자리에 앉습니다. 월찍이 떨어져서. 황제를 아련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항의도 안 해요, 항의도. 너무나 명백한 서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찬. 이해찬이 말하는 민주적 국민정당, 그 민주가 자유민주는 아니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민주죠. 봐야 하루 한국은 대전쟁 속에 지금 있습니다. 고용복의 제자, 7.4 남북공동성명의 대표 인물로 갔던 서울대 사회학과 고용복, 1961년에 포섭된 걸로 알려진 고정관첩. 그 사람이 이해찬에게 넣어준 생각은 북한에 갔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낫더라. 그 이해찬의 생각은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한민국 편으로 전향했던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1972년 50년 전에 만나서 간단한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그런 대화 정도가 끝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박정희냐 김일성이냐 전두환이냐 김일성이냐 이런 황당한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김일성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 국회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지상에서 가장 악랄한 존재가 통치자로 군림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갈등은 결코 우리를 유리한 지경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유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국가 건설에 성공한 것,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 다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사건은 한시에도 1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부인권 대 인부인권의 세계적 격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이승만 노선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천부인권. 여러분, 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것이고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만들었던 위원회입니다. 재임 기가 끝나기 직전에 또 하나 독립선언서를 환기시키는 1776위원회, 교육을 위한 위원회를 또 만들었죠. 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바이든이 말하는 그런 인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스피릿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이 Holy Spirit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성스러운 영혼과 같은 개념인가요?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국을 정말로 위대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언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단위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먼저고 인간이 먼저고 인권이 인간 스스로가 부여하는 인부인권이라면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인권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권이 아닙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노 루즈벨트가 활약을 했던 세계인권선언, 하지만 이 세계인권선언은 지금 바이든의 인권선언도 아닙니다. 천부인권위원회 리포트는 바로 이 사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치했다. 1776 독립선언 정신을 그대로 유엔에 들고 가서 미국이 세계 보편 인권 선언에 크게 기여했다. 이 Report of 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여기에는 엘리노 루즈벨트가 들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을 알리는 코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인권 선언은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을 때 어떤 나라도 이 인권이 실현되었던 나라는 없다고 이 리포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이 세상에 내보내는 약속이다. 지금 2022년에 이 세계인권선언의 약속, 신앙과 언론의 자유,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도 이 세계인권선언이 현실이 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권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의 그 천부인권. 세계인권선언은 독립선언서를 이어받아서 미국 헌법에도 없는 Unalienable Rights를 그대로 전문에 공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서방과 동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천부인권이냐 인부인권이냐 이 싸움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치 현실에서 무시무시한 하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의 해고록은 공산주의 선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를 위해서 50년 투쟁해온 이 사람의 이력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존엄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김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고용복 교수가 말했다는 그것, 북한에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다 무상 교육을 받더라고? 이거 사실입니까? 무상이면 다 좋은 것입니까? 한국인들이 이제는 깊어져야 한다. 크게 보아야 한다. 제가 늘 보여드리는 한반도 국가 정통성 ABC형. 지금 국회를 모두
A와 B형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C형과 A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유선거입니다. 이승만의 자유선거입니다. 자유선거가 없으면 그냥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자유선거가 거의 와해된 지경이고 부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실하니까요.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했다는 이준석이라는 자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4.15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다 명단 작성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당당하게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부실은 부정 아닌가요?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수사해보세요. 직무유기 범죄 정도로 수사해보세요.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성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확보됩니다. 이 자유선거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비아냥되고 욕하는 이준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지켜주겠네요. 이 사람 제거하기 힘들겠네요. 10월 첫째 주로 이 사람 제명하는 것도 미뤘습니까? 국민의힘 바보 국회의원들 이준석 제거 가능하겠어요? 이준대 여러분 당신들의 그 엉터리 그 무능 때문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천부인권위원회에 그 사인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제가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카로사 이태리계 학자인데요. 파올로 카로사.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부인권과 인부인권의 이 싸움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 문제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이제 정신 차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지난 50년 이상 대한민국을 먹어온 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고 말하고 민주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북한 대남 공작이 있다는 것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